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삼각산 보훈사 미륵천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훈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각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794년, 그러니까 신라 원성왕 10년에 연해 국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미륵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힘있게 썼는 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관 상태도 좋고 아주 읽기도 좋게 또박또박 아주 잘 쓰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고거 도설 허 재반이라. 요거는 넉자 석자로 띠만 아주 해석하기 좋다고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고거는 높은 곳에 기거하고 계신다. 요건 높을 곳자고 이건 살 것자입니다. 높은 곳에서 사는데 어디가 거기가 어디냐면 도설. 도설촌 하는 아주 높은 곳에 살고 계시면서 허재반이라 허락을 한다 뜻입니다. 허는요. 뭘 허락을 하느냐 하면은 올라오도록 허락을 한다. 높은 도설촌에 계시면서 모든 중생이 그곳으로 올라오도록 허락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설촌 높은 곳에 계시면서 높은 곳에 오르도록 제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요 허를 여기서는 제도라고 조금 고쳤습니다. 그리고 위극일생보처존이라, 위극이란 말은 그 자리가 지극히 높다. 그 미륵보살님의 자리가 지극히 높은데, 그 지극히 높은 것은 어떤 자리냐 하면 그 일생을 보처존으로 계신다. 보처존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본 부처가 될수 있지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중생을 용화해상에서 다 제도하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성불을 미루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보처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한 일생 보처보살의 지위에 계시도다. 바로 미륵 부처님이 그런 자리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단진 복지원.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의 번뇌를 단진, 요건 자를 단자고 이거는 다할 진자입니다. 번뇌를 모조리 다 잘라버리고 복과 지혜를 원만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 모두 멸하고 복과 지혜 원만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원사 용화 죄운하니라. 요, 뭐, 원사 용화, 용화는 용화해상을 말합니다.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미래에 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용화수 밑에서 3번씩이나 법회를 열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그 법회를 용상회상이라고 하는데, 멀리 먼 훗날 용화회상에서 조운한 만나기 힘들지도 모르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 용화회상에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르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금 의상화 진하니라. 자금이란 말은 금빛이 찬란하고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금빛보다가도 더 좋게 자색 금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색 금빛에 위엄 있는 상으로 화진환이라. 환이라 그러는 것은
임금이 사는 그 성내에 사는 이름을 백성을 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환이라 하면은 그런 뜻으로 모든 중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빛을 내면서 위엄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뜻인 때문에 이걸 정의하면 작은 빛과 위와 상호로 이 세상을 교화하시니 백옥호황 현법계라. 백옥이란 말은 흰 옥이란 말이고 호황이라는 백호강을 호황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두 미간에서 나오는 밝은 트럭에서 나오는 빛을 호황이라 합니다. 현은 거물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법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옥의 틀에서 나는 광명은 어두운 법계를 밝혀 주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도솔천 높은 곳에 계시면서 높은 곳에 오르도록 제도하시고 지극히 존귀한 일생보처 보살의 지위에 계시도다. 중생의 번뇌 모두 멸하고 복과 지혜 원만하게 하시며 먼 미래 용화해상에서 만나기 어려우리니 작은 빛과 위와 상호로 이 세상을 교화하시네. 백옥의 틀에서 나오는 광명은 어두운 법계를 밝혀 주시네. 이 시간에는 삼각산 보은사 미륵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